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지독한 질병으로 몸이 망가져버렸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마저 아프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욥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마음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질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제게 내가 천국 가는 길, 복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연속으로 변해가는 욥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주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나 또한 주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모습이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욥의 앞에 만남의 축복으로 엘리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욥으로 하여금 욥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사 욥의 딱딱해진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 앞에 죄악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모습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하게 되는 가운데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또 제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나의 입술의 한마디가 내가 부르는 찬양이 다른 이들에게 깊은 위로로 전해질 수 있기를 구해왔습니다. 또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깊은 위로, 참된 위로를 다른 영혼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자로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